청소년이 지각한 사회 불안이 또래 관계 및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정혜진.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 불안이 또래 관계 및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파악하는 데 있다. 연구 대상은 경상북도 모 시의 청소년 132명을 설문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 방법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 간의 상관 분석 및 인과관계에 대한 다중 회귀 분석을 통계 처리를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 불안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요인은 또래 관계에 부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 불안의 수행 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요인은 자아 존중감에 부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 불안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요인이 높을수록 또래 관계가 낮아지며 사회 불안의 수행 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요인이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증진을 위한 정책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1. 서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과학 발달과 물질의 풍요와 경제성장으로 점차적으로 생활이 편리해지고 있다. 다양한 변화와 미디어의 영향으로 공통체적인 사회는 자기중심적이며 폐쇄적인 문제로 새로운 현장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 불안은 또래 관계 및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래 관계의 개념을 먼저 확인해보면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행동할 때 복잡한 수준이 비슷하고 친근한 동등한 지위를 가진 구성원들로 서로 간의 심리적 관계 집단을 또래 관계로 말한다. 따라서 또래 관계는 서로 또래 간의 상호 관계를 나타내며 수평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또래를 좋아하는 이유와 싫어하는 이유가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탐색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릴 때는 또래와의 놀이, 교제, 관심이 또래를 좋아하는 이유였다면 청소년기에는 자신과 생각이 같고 믿을 수 있는 또래를 좋아하여 신뢰와 비밀 공유가 친한 또래를 결정하는 요인이었다. 그리고 또한 대학생은 진실성, 친밀, 유사성에 따라 또래를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또래 관계가 연령에 따라 점차 다르게 형성되고 발달한다고 하였다. 특히 개인 또는 두 명의 또래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는 구성원의 흥미와 관심에 의하여 자극을 받을 수 있으며 친한 또래 친구와 우정을 나누면서 응집성, 통합성, 위계와 지배, 이질성, 집단규범, 충성심, 갈등 해결 방법도 알 수 있다. 특히 또래와 1대1로 친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청소년은 다양한 관계를 통해 타인과 함께 적응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며 사회에 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경험하는 인간관계는 이 시기뿐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타인과의 효과적인 관계를 위한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적 기술이 필요하다. 이는 청소년에게 사회기술을 가장 중요한 구성자원이라 할 수 있는 또래 관계 기술이라고 하였다. 자아 존중감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신을 가치 있고 또한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하며 자기 역량 강화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라는 개념은 제임스가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제임스는 자아는 자신이 자신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자신의 신체, 특성, 능력, 가족, 친구, 직업 등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했다.
즉, 자아 존중감을 자아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라고 하였다. 로젠버그는 자기 신념과 자아 존중감을 구분하였고, 자기 신념은 벤드라의 자기 효능감의 개념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자아와 그러한 환경을 조절하는 의미라고 정의하였고, 자아 존중감은 자신의 자아를 수용하며 자아의 가치를 느끼는 정서적인 의미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아 존중감은 자신이 유능하고 중요한 존재이며 성공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식하는 정도라고 정의하면서 자기 신념과 자아 존중감은 엄밀히 다른 개념임을 설명하였다. 국내 학자들의 자아 존중감의 개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 존중감은 학자에 따라 자아 정체성, 자아 존중, 자기 인식 등 개념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현우는 자아 개념의 평가 요소로 자신의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스스로 가치 있는 인간으로 여기는 것을 자아 존중감이라 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상호작용과 인터넷 게임 중독의 사이에서 자아 존중감이 4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부모 자녀 상호작용과 인터넷 게임 중독 간에서는 자아 존중감이 간접적으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 불안이 또래 관계 및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부적응 및 또래 관계 형성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래 관계 및 자아 존중감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지각하는 사회 불안이 또래 관계 및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청소년의 우울과 스트레스, 심리적 불안감 예방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 불안이 또래 관계 및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데 있다. 이에 대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 불안이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 불안이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9년 3월 10일부터 2019년 5월 10일까지 경상북도 모시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 대상자에게 설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후 설문을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를 총 140부에 수집한 후 불성실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한 132부의 통계 자료에 적용하였다.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4문항, 사회불안 40문항, 자아존중감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성별, 학년, 종교 유무, 부모, 교육 정도 등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청소년의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유선미가 사용한 사회불안의 측정 도구는 하위 요인 수행불안 10문항,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9문항, 회피 행동 및 사고 9문항,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5문항, 비주장성 7문항으로 설계하였다. 각 설문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청소년의 또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진원식이 사용한 또래 관계 측정 도구는 하위 요인 신뢰 9문항, 의사소통 9문항, 화 및 소외감 6문항으로 설계하였다. 각 설문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신자가 사용한 자아 존중감 측정 도구는 하위 요인 일반적 자아 6문항, 사회적 자아 9문항, 집중감 4문항, 가정에서의 자아 9문항, 학교에서의 자아 8문항으로 설계하였다. 각 설문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의 신뢰도 검증 결과 사회불안 .98, 또래관계 .929, 자아존중감
10.74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각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크로바 A 값이 모두 0.60 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연구에 수집된 자료 처리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를 하였다. 통계 처리의 유의 수준은 5%에서 검증하였다.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사회 불안, 또래 관계, 자아 존중감에 대한 상관 분석을 하였고, 인간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별은 남자 63명 47.10%, 여자 69명 52.3%로 나타났다. 학년은 고3이 48명 36.4%로 가장 많았으며 고2가 44명 33.3%, 고1이 40명 30.3% 순으로 조사되었다. 종교 유무는 무 84명 63.6%, 유 48명 36.4%로 종교가 있는 학생보다 종교가 없는 학생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교육 정도를 살펴보면 대졸이 91명 68.9%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22명 16.7%, 대학원졸 19명 14.4% 순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사회 불안에 대한 기술통계. 청소년의 사회 불안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회 불안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수행 불안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비주장성, 회피 행동 및 사고 순으로 모두 평균 점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래 관계에 대한 기술 통계. 청소년의 또래 관계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래 관계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신뢰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사소통, 화합 및 소외감 순으로 모두 평균 점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또래 관계에 대한 기술 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자아 존중감에 대한 기술 통계.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아 존중감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일반적 자아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에서의 자아, 가정에서의 자아 순으로 평균 점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자아 요인은 평균 점수보다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대한 기술 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 불안, 또래 관계, 자아 존중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 불안과 또래 관계는 높은 수준의 음의 상관관계를 짓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 불안과 자아 존중감 요인도 높은 수준의 음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또래 관계 요인과 자아 존중감 요인은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 간의 상관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청소년의 사회 불안이 또래 관계 및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 불안이 또래 관계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또래 관계에 대한 사회 불안 요인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 값이 0.678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67.8%로 회귀 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사회 불안의 하위 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은 또래 관계에 부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 불안의 하위 요인 수행 불안, 회피 행동 및 사고, 비주장성 요인은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 불안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요인이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 불안이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 불안이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아 존중감에 대한 사회 불안 요인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 값이 0.777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77.7%로 폐기 요형을 설명하고 있다. 모형에 대한 분산 분석 결과 추정된 폐기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불안의 하위 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수행 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자아 존중감에 부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 불안의 하위 요인 회피 행동 및 사고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비주장성 요인은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 불안의 수행 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요인이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4. 결론 및 재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 불안이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 불안이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 불안의 하위 요인 중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요인은 또래 관계에 극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 불안의 하위 요인 수행 불안, 회피 행동 및 사고, 비주장성 요인은 또래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 불안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요인이 높을수록 또래 관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 불안이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 불안의 하위 요인 중 수행 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요인은 자아 존중감에 부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 불안의 하위 요인 회피 행동 및 사고,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비주장성 요인은 자아 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 불안의 수행 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요인이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된 바와 같이 향후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적 개입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